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사운드와 편리한 기능,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 메이킹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을 사로잡은 메리스의 LVX와 머큐리X는 출시 이후 페달보드 위 딜레이와 리버브 페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메리스의 LVX와 머큐리X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은총씨가 주대의 이펙터를 사용해서 멋진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리버브를 스프링 리버브, 홀리버브, 달라나간 리버브 이렇게 세 종류의 알맞는 딜레이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믹스를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얘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스프링 리버브 그리고 아날로그 딜레이를 사용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연주 영상을 먼저 촬영을 했잖아요. 예, 물론 이 메리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 그 사운드가 정말 탁월하다, 압도적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오늘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 김은총이라는 연주자가 얼마나 이 공간계의 진심인가. 사운드 세팅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정말 그 특색을 잘 살리고 멋진 연주를 들려주셨다라고 먼저 평가를 감사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 저희가 이전에도 퍼펙트 페어링에서 메리스의 이 머큐리 세븐과 이 폴리문을 이용을 해서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어서 스테레오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스테레오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그 상황으로 저희가 들려드렸었는데, 이, 물론 머큐리 세븐과 폴리문을 사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멋지고 압도적인 사운드가 났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대의 이펙터가 저렴한 이펙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머큐리 세븐과 폴리문을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편의성, 그리고 확장된 이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나는 공간계에서 딜레이에 올인한 사람이야 하시면 이 친구와 머큐리 세븐. 나는 리버브에 올인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폴리문과 머큐리 X. 아니면 나는 진짜 공간계에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두 개를 구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는 그 뭐 요런 지금 중간중간 코멘트는 좀 짧게 하고 네. 좀 마지막에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사운드 들어보신 것처럼 네. 참 이 해상도와 음악적이다. 메리스는 정말 그
제가 아, 좀 안타 아픈 손가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좋은 페달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인지도 자체가.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있죠. 그런 거 뭐 있죠. 사실 이제 버즈비티의 방송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건 놓쳤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리뷰어가 아니었으면 나만 알고 쓰고 싶은 페달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페달 보드에 너무 일률적으로 세팅돼 있는 거는 저는 남들과 똑같은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 이 뭐 성능과 이거 뭐 그러니까 사운드 성능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 세대로 넘어오면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일단 다음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홀 리버브에 잘 어울리는 딜레이를 저희가 찾아서 사운드를 만들어 봤고요. 좀 더 깊고 좀 더 진한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역시나 물론 이 스프링 리버브, 앰프 스프링 리버브 튀게 사운드도 톡톡 튀게 잘 재현을 했지만 이 메리스의 가장 큰 강점은 이 끝을 알 수 없는 공간감과 이 마치 우주에 떠 있는 듯한 아니면 바다를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항상 이제 은총 씨가 메리스의 제품들을 만나볼 때마다 음악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그리고 비싸게 주시고 산 이펙터들의 공간계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소리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네. 한 세 끝 한 끝 차가 아니라 한 세 끝 차이 정도. 진짜로 그 약간 이 메리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게 제가 뻘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리뷰어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앰프에도 들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사운드로 또 들어볼 수 그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적당하면 적당해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의 질감에 어떠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을 그래도 거의 다 듣는 그쵸, 편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면적이 있다면 제가 세 끗차 정도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 세 끗차 더 크고 그리고 메리스는 다른 이펙터 회사에 없는 그 소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 없는 뭐 얼핏 들으면 비슷할 수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뭐 공간계의 느낌을 예를 들면은 공간계의 느낌을 뭐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체가 잡히지 않는 뭔가 상상 속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공간계가 근데 보통 이제 다른 회사들 거는 저는 약간 이렇게 맑은 연기가 이렇게 쫙 퍼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한다면 메리스는 거기에 굉장히 예쁜 뭐 크리스탈 블루 같은 거를 칠해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적이고 근데 그 고급스러운 게 단순하게 너무 막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 나 막 이렇게 막 나 약간 막 부자고 막 나 잘 나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고귀한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듣고 있으면 와 이게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공간계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확실히 다른 기기들과 다른 영역을 가고 있다. 이거는 만드는 방식의 문제겠죠. 그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은정 씨께서 또 굉장히 깊은 리버브와 깊은 딜레이를 사용을 해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를 연출해 주실 텐데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은총 씨랑 저랑 이 거의 이제 횟수로 6년, 7년 가까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이펙터들을 만나 보면서 우리 혹시 은총 씨가 저희 8년 차네요. 네, 그래서 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저랑 은총 씨랑 이제 삐걱삐걱 대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들을 보다가 최근 영상들을 보면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더 공장화도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 리뷰가 조금 더 우리 기준에서 시청자분들 기준에서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겠지만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 잘하는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메리스의 제품을 만날 때마다 조금 어버버 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정말 압도적이고 이런 사운드 세상에 존재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저런 수식어들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게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버벅대고 왜 이렇게 전달을 못하냐 하시겠지만 진짜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 맞아요. 제가 오버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오셔서 어떤 브랜드에 어떤 리버브, 어떤 딜레이를 가져다가 1대1로 메리스의 제품과 비교를 해보시면 제 말을 100% 공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PD님의 말에 또 하나 업어서 저는 이제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점수제도 없어졌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점수제를 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올해 제 사장님과 이제 상의를 해서 없었습니다. 네. 차라리 점수를 줘서 어떤 그 기여를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점수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차라리 없애고 어필하는 어필할 수 있는 건 어필하고 뭐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메리스는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그 버즈비 안에 있는 이펙터들 안에서 모든 이펙트 이거는 드라이브 계열까지 해서입니다. 그냥 저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탑. 그러니까 최고 위에 있는 그 퀄리티가 가장 하이엔드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당연히 말이 좀 어불성설이죠. 뭐 드라이브 계열이랑 같은 계열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버즈비안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이펙터가 뭐냐, 버즈비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가장 하이 퀄리티가 뭐냐고 하면 저는 단연 메리스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 가장 필요한 이펙터가 뭐냐라고 물어봐도 저는 메리스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펙터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지만 공간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차피 끝판대장을 딱 해놓고 끝내는 게 좀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다. 네. 그 전에 머큐리 세븐인 시절, 폴리문 시절에는 사실 제가 말하는 게 좀 힘이 떨어졌어요. 소리 말고는 다른 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소리만 보고 썼습니다. 근데 LVX, 그리고 머큐리 X가 나오면서 이게 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는 정말 메리스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메리스 안 사셨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냥 메리스로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되고 저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머큐리 7 시절 때는 말에 좀 힘이 떨어요. 아 소리 진짜 좋은데 저도 좋은데 라고 하잖아요. 뒤에 부정사가 붙잖아요. 근데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저는 여전히 머큐리 7을 씁니다. 근데 그 이 X와 LVX의 조합은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최고 하이 퀄리티입니다. 뭐 제가 그리고 이 이상 못 만들 거면은 메리스 밑으로 다 짜자라고 했잖아요. 그 공간계는. 그러니까 다른 이펙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만큼 그냥 수준이 맞아요.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안타깝지만 우리가 아무리 차를 현대가 차를 잘 만들어도 포르쉐보다는 차를 못 만들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역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세월과 실제적인 그쵸, 퍼포먼스 그쵸. 그리고 모든 노하우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 아니면 혹은 자동차 기술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지 포르쉐는 외계인을 잡아놓고 만들었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 있는 것처럼 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공간계 모르겠다? 나 그 메리스 소리 잘 모르는데 몰라도 사도 돼요.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메리스 소리 잘 몰라요? 그냥 사시면 돼요. 뭐
메리스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냥 사셔도 됩니다. 공감계 필요하세요? 이거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항상 그런 댓글들을 많이 받아요. 이 자막을 외국에서도 이제 번역해서 볼 수 있게 넣어라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제작비가 일주일에 없습니다. 제작비도 제작비인데 시간이 없어요. 20년 이상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사람 네. 하나 쓰면 돼요. 자막을 할 수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아마 다른 분들도 이 시스템에 껴서는 도망갈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거의 20편 가까이 업로드가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근데 메리스에 계신 분들이 저희 리액션들 감탄하지만 은총 씨의 이 극찬을 번역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문득 가져봤어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저 메리스 엔도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압도적인 사운드로 큰 감동을 안겨주는 메리스의 LVX와 머큐리X를 조합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 메리스의 제품들을 다룰 때는 저희가 100분의 1도 아니고 한 만분의 1 사운드를 들려드린다라고 네. 항상 언급을 하는데 그만큼 다양하고 압도적인 사운드가 들어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꼭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구입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